N사에서 새로 출시가 되는 자동차 부상 위로금.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 잡고 누우든 의사 눈빛만 봐도 매 사고당 8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 11월 1일날 최소 보험료 15,000원이기 때문에요. 15,000원으로 형사비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여기다가 벌금까지 팩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귀르륵 뿅! 자, 일단은요, 지금 10월 28일날 라이브 생방송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10월 31일은 가입이 안 되시고요. 오로지 11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자, 상품은요, NH 올바른 지구, 그 다음에 굿데이, 굿데이 고만도, 네, 옛날 스타크래프트 같은데요. 굿데이 운전자보험, 무심사 플랜 또한 가입이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 나이는요, 18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는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또는 교통상의 후유장애 50% 이상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저 보험료는 10,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 시 부상 치료비죠. 보장 어플에는 최대 단일 상품으로 80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농협에 한 상품으로 80만 원 가입이 가능하던가 업계 누적으로 80만 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병력이 있으신 분들, 사고가 많이 나셨던 분들은 무심사 플랜으로 인해서 50만 원까지, 업계 누적은 18만 원,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업계 누적은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무려 1,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0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교사처 1,000만 원, 그리고 또 위에 교사처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할인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있죠? 2%고요. 그 기계약자는 2%, 최대 4%까지. 친환경차는 저 보험왕도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아니면 수소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추천 플랜으로는 일단은 자부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이 여기서 보시면 가능하고 2,500만 원이에요. 그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 시에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교사처,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2억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20년날 20년 만기로 40세 기준으로 남성은 18,000원, 여성은 13,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50세 또한 일단은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은요,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진다. 자, 일단은 20년나 80세 만기 비갱이 시험하시면 보험료가 좀 2만 원대가 나온다. 그래서 20년나 20년 만기로 하면 18,000원, 여성분들은 13,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지구, 굿데이, 운전자 보험,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과 대인 대물 보상이 가능한데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꼭 필요한 담보가 운전자 보험에 일단 탑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혹은 6주 미만 시에 아니면 자동차 벌금, 대인 대물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아니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운전자 보험에서 선택안이 필수로 많이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사 같은 경우는요, 타사에 비해서 최대 한도가 2억까지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업계 누적을 안 본다는 게, 하지만 타사는 뭐 3억, 3억 5천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업계 누적 안 본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자부상이죠. 자부상, 자동차 부상 위로금, 농협은 최대 80만 원까지, 업계 누적도 80만 원까지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각 회사마다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생명손해보험 통틀어서 업계 누적 50만 원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8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가입으로 큰 보장.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상의료금 14등급 시에 보장 어플랜이에요. 최대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무심사, 보험 청구를 많이 했던가 아니면 상해사고 혹은 교통사고 많이 났다 그러신 분들은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누적은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3천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 시에는 1천만원이고요. 6주 이상 시에는 최대 2억까지. 그 누적 없이 업계 누적 안보고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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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스쿨존 업계 최대 누적은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민식이법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어린이 상해 시 1년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부터 3천만원 벌금이 때리는데요. 이럴 때 최대 1,500만원까지. 그래서 교사처 1에서 1,000만원, 그리고 일단은 교사처 500만원, 6주 미만 시에도 500만원, 타사가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보장,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품의 타겟은 뭐냐면요, 2021년도 3월 이전에 그래서 기존 계약의 1억 미만이나 스쿨존 보장, 두 번째는 운전자 보장이 좀 부족한 고객들 있죠. 예전에 오래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했던 분들이 중복해서 가입을 하면 배를 굳이다,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플랜으로는 일단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심사, 그래서 자동차 부상 위로금 1등부터 7등급 의무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50% 이상 1,000만원, 그리고 자부상 50만원, 2,500만원이죠. 1등급이 2,500이고 14등급이 목 잡고 누우면 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 나온다는 그특이야. 자부상 50만원까지.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원, 6주 미만 시에 최고 금액 3천만원, 교사처 6주 이상 시에 2억, 그리고 벌금, 대인,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 의료사고, 민사소송,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2천만원. 이 모든 걸 다 넣게 되면요, 20년 날 20년 만기로 40세 기준으로 남성 23,000원, 여성 1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50세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별반 차이가 안 난다. 자, 20년 나 80세 만기로 하면 거의 3만원대 나오고 여성분들이 2만원대 나와요. 비갱신형 20년 나 80세 만기이니까. 그래도 20년 나 20년 만기보다는 보험료가 좀 세다. 자, 여기 보시면 추천 플랜 추가로 14등급 50만원 플랜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 계약 다 넣고 자부상 50만원 넣고요. 1등급 시에 2,500만원까지. 그리고 자동차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6주 미만 시에 3천만원, 교사처 2억. 이렇게 넣게 되면 20년 날 20년 만기로 했을 때 18,000원, 13,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20년 날 80세 만기로 하면 남성 29,000원, 여성 22,000원대로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20년만 딱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추가 플랜이에요. 기존에 운전자 보험 50만원 있으신 분들, 좀 전에 머스크님 DB에 50만원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3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자부상 30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용 3천만원, 6주 미만 시에 3천만원, 교사처 2억, 이렇게 넣게 돼도 보험료가 만원대 초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14등급과 1등급인데요. 14등급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7위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부상, 단순 타박상, 염좌, 1치 이하의 치과 보철에 필요한 경우 14등급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14등급, 12등급, 11등급 N사 같은 경우는 11등급 시에는 200만원 나오죠. 뭐 10등급, 뭐 7등급, 6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이 가장 위험한 등급인데요.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1등급 받으면 2,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위험하다. 자, 7등급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단순 6등급은 단순 손목 뼈 골절 아니면 여기 어디죠? 쇠퇴골 여기 목뼈 있죠? 여기가 뭐죠? 무슨 뭐라고 하죠? 쇠퇴골? 네 여기에 안전벨트 해가지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여기에 쇄골 있잖아요. 쇄골 목 밑에 있는 거 쇄골 금이 가서 골절상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금 가서 뼈에 금 가가지고 다시 보험금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자부상 80만 원, 업계 누적 80만 원, 단독으로 15,000원대에 80만 원 이 N사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판매가 개시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11월 1일 날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고 설계서 보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